영주물 설치 관리 하자는데, 자, 첫 번째 건이 뭐겠어요? 자, 첫 번째가 공공 영주물일 것. 자, 두 번째는 자, 설치 관리 하자 있을 것. 자, 세 번째는 행정상에서 손해가 생겼을 것. 자, 네 번째는 자, 손해와 관련돼서 재는 손해가 이제 불강력이 아닐 것. 자, 재교권일 건데, 그첫 번째에서 첫 번째 가시면 자, 영주물 설치 관리 하자와 관련돼서 첫 번째가 이제 공공 영주물이죠. 자, 공공 영주물일 것. 자, 그런 건데,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자, 그 공공 영조물과 관련되었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시면, 자, 영조물이잖아요, 영조물. 자, 이게 뭐야, 영조물이? 자, 영조물은, 자, 영조물이라는 것은 인적 요소. 자, 인적 요소하고, 자, 인적 요소하고, 자, 물적인 요소의 결합체가 영조물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뭐 예를 들면, 자, 국공립 대학교들, 그치? 자, 국공립 병원들, 자, 또는 뭐 국공립 도서관들, 자, 이것이 다 영조물이잖아, 지금? 자, 근데, 일단 뭐 조문상에서는 표현이 영조물이야. 조문상에서는, 그치? 근데, 자, 국공립대학교, 자, 병원들, 자, 도서관이지? 자, 이런 장소에서 발생된 거겠어, 지금? 손해가? 자, 그러겠어. 아니면 지금, 일단 표현 자체는 영조물인데, 자, 의미는 뭡니까? 자, 의미는 영조물이 아니고, 의미는 공물이지, 공물. 자, 공물 설치 관리 하자. 자, 다시 말하면, 자, 지금 조문상 표현은 영조물이에요. 근데 학문상에서의 의미가 영조물이다? 아니면 학문상에서 의미는 공물이야? 자, 공물. 자, 공물 설치 관리 하자. 이게 공물. 자, 공물인데, 자, 공물은 이제 앞에서 공부했었잖아, 우리가. 행정재산이지. 앞에서. 자, 국유재산과 관련돼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일반 재산이 잡종인데, 이 잡종 재산은 사적인, 자, 사적인 거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자, 이거 사물이지, 사물. 자, 사물이고, 사법관계 적용했었지, 이거. 근데, 행정 재산은, 자, 공기상에서. 자, 공기상 제공된 물건이니까, 뭐가 공물이겠지. 여기서. 그치? 자, 결국 어디에서 그러면? 결국, 행정 재산이지? 이 행정 재산에서 발생한 손해는, 아까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에 근거해서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주는 거고, 그치? 자, 이에 비해서 아까 잡종이지, 일반 재산들. 일반 재산은 자, 공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반 재산에서 발생한 손해는 민사상에서. 자, 민사상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결국은. 그치? 자, 그러면 자, 일단, 뭐, 표현 자체가 영조물이지만, 자, 의미가 영조물입니까? 학문상에서의 의미는 공물이에요. 자, 공물. 자, 공물 설치 관리하자인 거다. 그치? 그래서, 자, 이제, 교재에서 179가 보세요. 자, 179가 하시면, 자, 공물과 관련돼서, 일단, 자, 이 공물은, 자, 1번 나와 있지? 자, 1번 가시면, 국가배상법상에서의 영조물은 본래적 의미의 영조물이 아니고, 좀, 학문상에서의 의미는 공물이다, 그치? 자, 공물은 뭐겠어? 공물은 행정 주체가, 자, 직접 행정 목적에 제공한 유체물들. 자, 유체물 내지 물체 설명 말한다, 그치? 자, 그게 있고. 다시, 자, 이 공물과 관련돼서는 개개 물건. 자, 개개의 물건뿐 아니라, 자, 물건 집합체. 자, 물건 집합체인 공공시설이 포함된다. 자, 이게 있고. 다시 이제, 아까 보시면, 이 곡물 중에서 뭐 있었어요? 자, 공용물만? 자, 공용물만, 자, 인공곡물. 인공곡물이든, 뭐, 자연곡물 관계없어. 자, 관공서의 청사가 부동산이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동물 관계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부동산에 한정합니까? 아니면, 자, 인공곡물, 자연곡물에 한정되는 거야? 자, 공용물도. 자, 공용물도 포함되는 거고, 뭐, 자연곡물, 아까 부동산, 동산, 어디까지? 동물, 뭐 경찰 견, 뭐 군견 같은. 자, 동물도 포함되는 거다. 자, 다음 가시면 3번에서 일반 재산 있지. 자, 일반 재산은 제외된다. 자, 일반 재산 제외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 배상 책임 요건과 관련돼서, 자, 일반 재산은 제외되니까, 자, 잡종 재산에, 아까 잡종 재산에서 발생한 손해는 행정상 국가 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민사로 가는 거야. 민사상, 그치? 자, 민사상 배상 청구하는 거다, 그치? 좀 다릅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게 있고.
자, 다음에서 이제, 자, 중요한 게 어디냐? 자, 중요한 것은 그 5번이에요, 5번. 5번인데, 그 5번이 이제 A급 지문입니다. 자, 이거 생각해봐. 아까 곡물과 관련되었고, 그래서 이 곡물 설치 관리 하자인데, 봐봐, 여기서 이제 곡물 있지? 원래 그래. 우리가 이제 그 곡물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이게 7급 가시면요. 7급은 곡물 꼭 나옵니다. 한 문제가. 근데 이 곡물과 관련되었고, 이 곡물은, 그쵸? 국가 측에서 소유하는 거 아니야. 그쵸? 자, 소유하는 거야? 그냥 관리하면 되는 거야. 자, 곡물은 자, 소유권 개념이 아니고, 곡물은 관리하는 거, 관리. 자, 관리하는 거다, 얘는. 그치? 자, 이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자, 관리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쵸? 이 관리를, 그쵸? 자, 이 관리를, 국가가 이제, 아까 이제 보세요. 국가가 이제 이 곡물을, 자, 관리할 때, 자, 소유권 개념이 아니라고, 곡물은. 한 가지 예를 들까? 자, 만약에 이제 청주시가 관공서 청사가 없어. 그치? 자, 관공서 청사가 이제, 저, 뭐, 이렇게 건물이 무너져갖고, 이제, 자, 관공서 청사가 없어. 근데 보니까, 요 A 민간인이지. 민간인 A 건물이 관공서 청사로 하기 딱 적당해. 그래서 뭐한 거야, 이제? A한테서 그 건물 빌려와. 그 건물 빌려와서 지금 청주시가, 청주시 지금 청사로 쓰고 있어. 그 건물이 청주시 소유야? 그런 거야? 개인 소유야? 개인 소유지? 그렇잖아요? 자, 개인 소유 건물로 돼요. 개인 소유 건물도 행정청이 관리하면 건물 되는 거라고. 그치? 아, 그러니까 국가든, 그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도 되는 거야. 그치? 없어도 관리하면 건물인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관리인데, 이게 A급 지문이야. 자, 관리하는데, 아, 그러면 아까 봐봐. 그 건물을 빌려올려, 자, 그 건물을 관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 건물을 뭐 수용하든지, 그쵸? 뭐 수용하든지, 임대차를 설정하든지, 전세권을 설정하든지, 어때요? 그 건물을 적법하게, 그쵸? 적법하게 사용해야 될 거야, 적법하게. 그치? 어떤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쵸?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겠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필요하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자, 이번에는 뭐냐면, 자, 이거 생각해봐. 자, 이땅 있지? 이땅 A 땅이야. 근데, 자, 국가가 이제 여기다가, 자, 도로를 설치할 거야. 이렇게 도로를 설치할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는 이 땅을 뭐 수용하든지 전세권 설정해야 되는데, 자, 근데 국가가 이 땅을 그냥 무단 점유한 거야. 자, 무단 점유했지? 무단 점유해서 사용한 거야. 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단 점유해서 사용한 것은 그냥 이 재산은 적법한 사용권이 없지만 사실상 관리한 거야. 사실상 관리했지, 지금? 그치? 자, 근데 만약에, 자, 도로 깔았어, 지금? 자, 도로 깐 다음에 여기서 사고 났다, 지금. 사고 났어. 아, 그러면, 요 땅서 사고 났으니까 A가 배상해줘야 돼?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단 점유해서 도로 깐 국가가 배상하는 거야. 국가 배상해줘야지. 그렇지 않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사실상 관리. 자, 사실상 관리해도, 자, 관리해도 곡물인 거다. 그치? 그럼 적법한 사용권인, 자, 아까 소유권, 임대차 같은 적법한 사용권이 없어도 곡물 되는 거라고. 뭔지 아시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A급 지문입니다. 출제가 꽤잘 돼요. 그래서 읽어볼까? 자, 교재에서, 자, 179페이지. 자, 179맨 밑에 판례. 자, 국가배상법 5조 1항 소정의, 자, 공공영조물이잖아? 자, 공공영조물이라 하는 것은 국가 또는, 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설비, 자, 물적설비를 지칭하며 공공용물, 자, 공공용물에 한정되지 않고, 자, 공용물이 포함된다, 이게. 그치? 자, 공용물도 포함되는 거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의해서, 자,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그치? 자,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자, 사실상 관리에도 포함되는 거다. 먼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다음 가시면 이제 그 박스 있지. 자, 다음 페이지 박스에서, 그래서 이제, 자, 공공영조물, 자, 그 공공영조물에 포함된 게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게 있어. 그치? 자, 공공영조물에 포함된 게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자, 뭐, 국유임야,
자, 거기 포함되지 않은 거 있지? 뭐 국유임야, 아까 국유임야가 일반 자산이잖아. 자, 국유임야, 그다음에 이제 자, 공용 개시 없이 자, 공용 개시 없이 사실상 국민 통행에 제공된 뭐 도로들, 그치? 뭐 공사 중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옹벽들. 자, 이것은 자, 영유물이 아니라고. 자, 영유물 아닙니다. 얘네들을 영조물이 아니지. 그래서 어쩌라고? 응? 민사소송하라고. 맞아요. 민사소송하라고. 만약 영조물이면 민사소송이야, 국고배상이야. 국고배상이겠지, 그치? 그렇잖아. 근데 옆에 가시면 뭐 맨홀, 자, 뭐 공중변소, 자, 뭐 제방하천 쭉 나와 있지. 자, 영조물이지. 자, 이때 이제 영조물 속에 포함된 것은 국가배상법 5조에 근거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저리 가시면 되고. 자, 다음에서 이제 설치 관리 하자가 있어. 자, 설치 관리 하자인데, 이 설치 관리 하자와 관련돼서, 뭐, 객관설, 뭐, 주관설, 절충설 나와 있지? 자,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 이제 객관설 있잖아요? 객관설은 무과실 책임설이야. 자, 객관설은 무과실 책임설, 주관설은 과실 책임설. 이런 건데, 잠깐 정리하시면 거야, 지금. 자, 지금 두 번째 조건이 설치 관리 하자지? 자, 설치 관리 하자인데, 이 설치 관리 하자와 관련돼서, 아까 이제 객관설, 이 객관설이 얘가, 일단 얘가 이제 객관설이, 자, 다수설과 팔립니다, 이게. 자, 팔립장, 그치? 자, 주관, 자, 근데 객관설은 과실 책임설, 무과실 책임설. 자, 무과실 책임설이지. 얘가, 그치? 자, 이런 거야, 이제. 예를 들면, 주관설은 과실 책임설이고, 그치? 자, 아까 봐봐. 자, 공무원 있지, 여기. 자, 공무원 있고, 이쪽에 이제 공물. 아까 공물 있지, 이렇게? 근데, 아까 객관설이잖아요? 자, 그냥 개념 아시면 됩니다. 객관설은 어떤 게 중점이냐면, 이 공물 있지. 여기 중점인 거야. 이 공물이죠. 이 물건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못 갖춘 거야. 이 공물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공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못 갖췄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 이 공무원이지? 예를 보는 게 아니야. 공무원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자, 공무원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자, 공무원을 보는 거라고 이 물건 자체. 이 물건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못 갖추면 공무원 측한테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라고. 그치? 이게 이제 무과실 책임설이에요. 근데 주관설이지. 얘는 과실 책임설이잖아. 자, 뭘 보겠어? 자, 공무원 있지. 자, 이 공무원 있고, 자, 이 공무원 있지. 이렇게. 이게 있으면, 자, 이제, 자, 주관설은 얘를 부른 거지. 공무원. 얘를 부른 거야. 자,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잘못해 책임지는 거라고. 그치? 공무원 측한테 과실세 책임지는 거라고. 여기는. 자, 아까 여기 어때? 객관설은. 아까 공물 있지? 이 공물 자체가 잘못됐으면 공무원은 과실이 없어서 책임지라고. 그치?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 건데, 한 가지 예를 들게. 잘 이해 안 되죠? 자, 잘 이해 안 돼갖고, 봐봐. 여기 이제, 자, 운전병. 자, 군에서 이제. 자, 군 운전병 있어. 운전병. 자, A가 있다. 자, 요 A가 이제 뭐 하겠어? 이제. 여기 군용 버스 있어. 그치? 자, 차량. 이 군용 버스의 어떤 결함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자, 운전병이 이 버스를 10시간 동안이나 아주 꼼꼼히 점검한 거야. 꼼꼼하게, 그치? 근데, 운전병이 아무리 봐도 결함이 없어. 결함이 없어. 자,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제? 자, 이 버스를 운행했지, 이제. 운행했지? 그치? 근데 갑자기 버스가, 자,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 안 먹어서 사고 났어, 지금. 그치? 자, 국가가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공무원 과실 있어? 10시간 동안 꼼꼼히 점검했잖아. 공무원 과실이 없지. 그치? 근데 봐봐, 아까 요 객관설, 다수설 판립장이지? 요 객관설은 공무원 측한테 과실이 없어도, 아까 이 물건, 응? 이 물건이 아까 버스지? 버스. 봐봐, 버스가, 차량이, 차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문제에서 차가 브레이크 안 먹어. 이게 차야, 쓰레기야, 이거. 쓰레기 차가 아니지. 갖다 버려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공무원 측한테 과실이 없어도 이 버스 자체가 이 공물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책임지라는 거야. 공무원 측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라, 그치? 아, 그러면 아까 객관설은 무과실 책임설이니까 공무원 측은 공무원이 10시간 동안 점검했을지라도 국가가 책임지라고. 왜? 물건이 잘못됐으니까, 물건이. 안 그래요? 아, 지금 공무원을 부른 거라고, 지금 물건을 부른 거라고. 공물을 부른 거지, 공물. 이 공물 자체가 잘못되면 책임지는 거야, 그냥. 그쵸? 객관설은. 근데, 주관설이지. 주관설은 이 버스를 부른 거야? 얘를 부른 거야? 얘를 부른 거지. 그치? 이 임전병이잖아. 얘한테 지금, 얘가 지금 10시간 동안 꼼꼼히 점검했잖아. 얘한테 과실이 없잖아, 지금. 과실이 없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니까, 자, 국가가 배상해줄 수 없는 거지. 과실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것이, 자, 국가 배상 책임을 어떤 것이 더 넓히겠어? 당연히, 무과실 책임설이지. 그쵸? 무과실 책임설이 더 넓어지겠지, 이게. 안 그래요? 아, 그러면, 국가 배상 책임을 넓혀주는 것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거 아니야? 자, 유리한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설 판례는, 자, 통설 판례 입장 어디겠어, 그러면? 객관설 취하겠지, 우리는. 뭔지 아시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치 관리하자 있다는 거야, 객관설.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아까 객관설 취하잖아. 객관설 취하면, 자, 국가 배상 책임이 넓어지지. 그치? 근데 더 넓혔어, 지금 더. 더 넓혀갖고, 아까 보세요. 자, 이거 A급 지문인데, 설치 관리 하자 있지. 그치? 이 설치 관리 하자하고 관련되어갖고, 자, 설치 관리 하자잖아? 이 하자하고 관련된 데서, 설치 관리 하자란, 물리적 하자야. 자, 물리적 하자. 그치? 이게 뭐냐면, 얘는 지금, 아까 곡물, 저이 곡물 자체 결함입니다. 자, 곡물 자체에 결함 있을 때 국가 측에서 책임지라는 거야. 그치? 곡물 자체 결함 있을 때. 그치? 근데, 자,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은 넓혔어, 더. 자, 넓혀서 어디까지 넓혔냐면, 응? 지금은, 자, 기능사 하자까지. 자, 기능사 하자까지. 요 기능사 하자도, 자, 기능상에서 하자 있지? 자, 이런 경우도 어때요? 이런 경우도 국가 측에서 배상 책임집니다. 그치? 이때도 이제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거다. 아까 보세요. 자, 물리적 하자지. 무슨 의미야? 얘는 곡물 자체가 잘못된 거야. 곡물 자체가. 예컨대 도로가 패여 있어. 그치? 아니면, 자, 사격장이야? 자, 사격장인데 안전 설비가 지금 안돼 있어. 자, 그런 경우라면 지금 이 물건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요 기능상 하자 있지. 얘는 뭐냐면, 자, 이거야. 얘는, 자, 일단 그 개념. 자, 개념이 뭐냐면, 아까 이 곡물 있잖아. 이 곡물 이용 상태. 이 곡물 이용 상태에서 발생된 손해입니다, 이게. 자, 곡물 이용 상태인데, 요 이용 상태에서 발생되는 손해인데, 당사자가 참을 수 없는 거야. 참을 수 없어. 한도 초과해. 참을 수 있으면. 아, 참을 수 있으면 국가 배상 안 해줘. 참을 수 없어. 초과해. 그치? 이런 경우라면 국가가 배상해 주라고. 자, 요 상태지. 자, 이거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 곡물 이용 상태하고 관련된 것이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자, 바꿔줄게. 이걸 바꿔주면 쉬워요. 소음. 자, 소음. 자, 이거 생각해봐. 이런 사건이에요. 여기 이제 보니까, 여기 이제 요 지역에, 자, 이 매양리에 사격장이죠. 사격장. 이렇게. 그치? 뭔지 아시겠지? 근데 이 사격장은요, 안전설비가 다돼 있어. 자, 안전설비가 돼 있으니까 이 물건 자체는 결함이 없어. 그치? 자, 근데 뭐한 거냐면, 자, 뭐 합니까, 이제? 자, 이 사격장을 군인들이, 자, 이용하겠지? 자, 이용하겠지? 이거 뭐야, 이용하는 거. 뭐겠어? 훈련했겠지, 훈련. 사격 연습. 그치? 자, 이 사격 연습합니다. 근데, 사격 연습하는데, 어때, 총소리가? 이게 작아요? 너무 커요, 총소리가? 엄청 크지, 총소리가? 저 예상으로 큽니다. 뭐, 남자분 아시겠지만, 그쵸? 자, 이 총소리가 되게 커, 그쵸? 되게 큰데, 자, 이 사격장 옆에 뭐가 있냐면, 옆에 이제, 여기, 양돈 농가가 있어서 이렇게,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양돈 농가에서 요 돼지가 있지. 제가 얘가 뭐한 거야? 임신한 거지, 얘가. 그쵸? 새끼 뺐어요, 얘가. 그쵸? 자, 생각해봐. 어때? 돼지도.
아, 제주도 생명체니까 저 자기 보면 좀 이상하잖아 지금. 안 그래? 평소 같아. 좀 이상해. 좀 이상하겠지. 얘가 지금 안정되겠어? 지금 불안해 죽겠어. 불안하지? 아, 얘 나름 동생 있으니까, 그치? 안 그래? 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되게, 저 지금 되게 불안하잖아 지금. 저 예민하지 지금? 예민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민한데 옆에서 맨날 청소하대. 어때 지금? 너무 불안하잖아. 자, 불안해서 뭐한 거야? 요 돼지가 이제 유산했지. 유산, 그치? 유산해서 무엇 때문에? 사격 연습 때문에. 자, 다시 말하면 소음 때문에. 소음을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으면 유산 안 했겠지. 참을 수 있어. 초과했겠어. 초과했으니까, 자, 유산했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국가 배상해주라고. 뭔지 아시겠지? 그러면, 곡물 자체, 이 곡물 자체에 결함이 있을 때만, 아니면, 자, 이용 상태. 이용 상태에서 발생한 소음이지? 자, 그런 경우도 국가 배상해주라고. 뭔지 아시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판례가 이런 거였어요. 자, 판례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자, 이용 상태인데, 자, 요 이용 상태하고 관련되어갖고, 판례가 얘기하기를, 자, 만약에 이제, 이게 저, 뭐, 김포공항, 그쵸? 뭐,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소음이라든지, 매양리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주라 하는 거야, 그치? 해주라. 근데, 이거 생각해봐. 만약에 저는요, 자, 제 직업상, 자, 제 직업상, 자, 그 김포공항 있잖아? 김포공항은, 자, 소음이 되게 심할 거라고 생각해, 저는. 근데, 제 직업상, 제가 자진해서 이주한 거야. 자, 자진 이주했지? 아, 그런 경우라면, 배상을 다 해주겠어. 아니면, 어떤 위험 상황을 다 감수한 거야, 지금. 감소가 갔기 때문에 배상을 다 해준다 아니면 감경 면제할 수 있다. 감경 면제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교재 가시면 자, 교재에서 거기 186페이지. 자, 186페이지 가시면 그 판례 5번 나오잖아? 자, 판례 5번에서 자, 소음 등. 자, 소음 등을 포함한 자, 공해 등의 위험 지역으로 자진 이주합니다. 그때는 자, 배상의 산정과 관련돼서, 자,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자, 그런 거 아시면 되고,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갖고, 자, 거기 182가 봐요. 자, 182페이지 가시면, 거기서 이제, 설치 관리 하자 있지? 자, 설치 관리 하자 있는 게 있고, 설치 관리 하자가 없는 게 있어요. 그치? 뭔지 아시겠지? 자, 설치 관리 하자가 있고, 설치 관리 하자가 없는 게 있어. 그치? 그 판례를 하나씩 암기하세요. 일단 이게 이제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판례가 어렵지 않은데, 일단 거기 이제 3번 1번 가면, 3번 1번에서 뭐 가변 차로 설치가 된두 개의 신호등에 대해서 서로 무슨 뜻으로 들어왔지?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냐면, 봐봐 여기. 예컨대, 도로가 있어. 그치? 자, 이 차량의 신호등이잖아? 이 차량의 신호등인데, 자, 이거 보니까 녹색이야, 녹색. 녹색이 보니까. 그치? 자, 요 횡단보도 있지. 그렇잖아? 요 보행자 신호등 있지? 자, 보행자 신호등인데 얘도 녹색이야. 그렇지? 어때 지금 신호등이 모순되고 있잖아. 자, 모순되니까 이제 차량도 지나가고 보행자 지나가다가 여기서 자 사고 났겠지 지금? 안 그래요? 아, 그러면 자, 어때 신호등이? 아, 신호등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문제에서 얘가 녹색이면 적색 아니야? 그렇지? 자, 둘 녹색인 것은 둘다 녹색인 것은 이 신호등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못 갖춘 거지. 그치? 모순된 신호지? 자, 그런 경우는 국가 책임지라고. 그치? 뭔지 아시겠지? 자, 뭐 그런 것들. 자, 또는 이제 4번 가시면 뭐 관광버스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 피하려고. 봐봐.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문제에서 도로가 피었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자, 도로가 피어있잖아. 자, 그런 건 국가 배상해줘라. 자, 다음에서 이제 6번 있지. 6번 가시면, 자, 6번은 뭐가 좀 중요해요? 입지 못하면. 자, 그래서, 자, 편도 2차선 도로에 1차선 상에 교통사고 원인 될수 있는, 자, 돌멩이가 방치된 거야, 지금. 근데 그 돌멩이 방치와 관련돼서, 자,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자,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 입지 못하면 도로 관리 하자가 있다. 그치? 자, 국가 책임지는 거다. 자, 다음에서 이제, 185 가보세요. 자, 거기 판례 읽고 다 읽어보세요. 자, 이 판례 다 중요합니다. 자, 다 중요한데 지금 시간 없어서 못하는 거야, 지금.
자, 185 가면, 자, 올해 한번 나왔어, 올해. 뭐라 하냐면, 86번. 자, 올해 86번 나왔는데, 자, 관리청이,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대 최고인 것 같은? 거기서 나온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자, 관리청이, 자,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이지? 하천 정비 기본 계획 내에서 정한, 자, 그 괴 홍수량을 충족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자, 괴 홍수량을 충족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 관리했어. 자, 괴 홍수량을 충족해서 관리했다면, 지금 관리가 잘못된 거야? 관리가 잘못된 게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잖아? 이런 경우는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 그치? 마찬가지예요. 7번도, 지금 뭐가 좀 중요해요? 자, 빗물 펌프장이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합해? 부합하지? 부합한다면, 이때는 설치상 하자가 없다. 자, 8번 있지? 자, 고등학생이 담배 피려고 뭐한 거야? 자, 3층 난간? 3층 난간을 넘어가다 사고 난 거지? 그때도,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저? 3층 난간 넘어가니까 어때? 자, 거 1층에다가 줘? 자, 떨어졌을 때 사고 나니까 안전모서 채우죠? 아,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러면 학교에서 안전모가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학생이 잘못한 거야. 학생이 잘못한 거죠, 이런 거지? 자, 이런 경우는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거다. 그치?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다음에서 이제, 자, 쭉 넘어가셔서, 자, 4번 가시면 187페이지. 자, 4번에서 면책 사유가 없을 거. 무슨 의미? 이 손해가 저 불강력이야. 자, 불강력이지? 국가 측에서 대비할 수 있어? 대비할 수 없어? 국가가 예상할 수 없다는 거지. 왜? 예측해서 너무, 예측의 가능성을 벗어난 거니까. 그치? 안 그래? 뭐, 과거 보세요. 과거에, 자, 일본 쓰나미지. 자, 과거 일본 쓰나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 뭐, 해상에서 지진 난 다음에 바로 밀려왔잖아. 하루 만에. 그치? 아, 거기서 저 그런 해일을 국가 막을 수 있어? 대비할 수 있어? 안 되지, 그거는. 그치? 불강력인 거지. 아, 그러면, 국가가 다 책임집니까? 자, 국가가 자, 미리 예상해서 대비할 수 있을 때. 대비할 수 있을 때 책임지는 거지. 그렇잖아, 지금? 자, 선생님, 불가항적이 아닐 것.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판례 보시면, 판례에서 불가항력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고, 포함되는 게 있잖아요. 그치? 그냥 어렵진 않아. 자, 188페이지. 자, 불가항력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지? 불가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슨 의미? 국가가 배상해주라. 그지? 아, 그래서 308.5mm 비가 왔잖아, 지금. 그치? 자, 308.5mm 비가 왔어. 자,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3비탈이 무너져서 통행 방해했잖아요. 그치? 안 그래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책임져 안 져요. 308.5mm 비가 와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와요, 하나요? 자, 저번에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데, 작년은 이제 태풍 왔어서 태풍. 작년 마지막 태풍이지? 뭔지 아세요? 응? 이름이 되게 웃겨요. 그죠? 저는 처음에 기적인 줄 알았어, 기적이. 하기비스. 응? 하기스야, 하기비스야. 하기스가 기적이잖아. 그죠? 하기비스. 그런 태풍인데, 자, 뭐 다행스럽게도 저 우리나라 안 거쳤잖아요. 바로 일본 갔는데, 그 하기비스가 이제 작년에 강력한 태풍인데, 그 하기비스가 자 24시간 동안 일본에 뿌린 비몇 미리? 자 하기비스가 일본에 뿌린 비몇 미리? 1200mm. 아 1200mm죠? 아, 태풍 왔을 때 1200mm, 500mm 뿐이야. 평상시 와다 그죠? 안 그래? 300mm 껌이지 그냥 얘는. 그렇죠? 아, 이 정도 비는 항상 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308.5mm 비가 온 것은 막을 수 있지. 그렇지? 자또 대한민국은요. 어떤 제방 쌓을 때, 제방을 쌓을 때, 100년 되는 홍수야. 100년 중에서 비가 제일 많이 왔을 때, 그때가 이제 제방을 쌓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50년 발생 빈도의 비는 국가가 막을 수 있겠지. 자, 일단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50년 발생 빈도 비지. 걔가 잘 나와요. 자, 50년 발생 빈도 비는 불강력이에요. 불강력이 아니다. 불강력이 아니다. 근데, 자, 다음 가시면, 뭐, 100년 단위, 600년 단위, 602년, 1000년 단, 자, 1000년 발생 빈도 비가 온 것은 불강력이지. 그치? 자, 또 한편, 밑에 이제 2번 가보세요. 자, 이번에는 비가 왔어, 눈이 왔어. 눈이 왔지, 그죠? 강설로. 자, 눈이 엄청 왔는데, 아, 그러면,
눈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치워줘야 됩니다. 근데 저 어떤 상간적 있지? 상간적까지 가서 치워줄 수 없더라,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상간적 가서 이제 치워줄 수 없기 때문에 강설로 자 상간 지역에 경고나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배상해줄 수 없는 거다. 자, 불강력이다, 그렇지? 자, 그게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정적 제약 있지. 자, 재정적 제약이라고 해서 일단 예산 부족인데. 예산 부족은요, 그냥 참작할 수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지언정, 뭐냐면 이런 거지 뭐. 국가한테 배상 청구했더니 국가가 뭐래? 미안하다고, 저 우리 돈 없어 하면서 이제 좀 예산 부족이 그런 거야 지금. 예산 부족은 자 단지 참작해줄 뿐이지 예산 부족은 절대적 면책이 안 됩니다. 그렇지? 자 다시 말하면 예산 부족은 불강력이라고 그냥 핑계라고. 응? 참작할지언정. 예산 부족이 자 절대적 면책이 안 된다. 자 그렇다면은 예산 면적은 불강적이 아니죠. 자 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암기하시면 되고 하나만 더 할게. 거기서 이제 배상 책임 주체인데 그 배상 책임 주체하고 관련되어 갖고 설치 관리자가 있어 우리가 설치 관리 자 지금 189. 자 189페이지에서. 설치 관리자하고 비용 부담자가 있어요. 근데 설치 관리자하고 비용 부담자 달라, 그렇죠? 달라. 자,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자, 설치 관리자하고 비용 부담자 달라. 누가 책임져? 설치 관리자가 비용 부담자가 학사회사도 대립합니다. 그치? 근데 우리 판례장을 자, 우리 판례장을 보세요. 자, 판례는 국민은, 저, 자, 누가 설치 관리자고, 누가 비용 부담자인지, 우리, 자, 비용 부담자인지 국민은 몰라, 그치? 모르지? 그래서 이제, 자, 국민은 설치 관리자고, 비용 부담자 둘 다, 뭐할수 있다? 둘다 청구할 수 있다. 그치? 자, 그게 있어서 이제, 어디 가시면 되냐면, 그 판례 중에서 좀 중요하게 나올 텐데, 자, 190과 보세요, 190페이지. 자, 190페이지에서, 거기 이제 판례 2번 나오지? 그 판례 2번이 엄청 잘 나와요. 자, 190페이지 판례 2번. 자, 이거 뭐냐면, 자, 이제 광역 지방 자치단체장이 교통신호기 표지의 설치와 관리 등에 대해서, 자, 결정해서, 응? 자, 교통신호 등, 자, 관리 사무를 경찰 서장한테 맡긴 거야, 지금. 그치, 맡겼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자, 그 경찰 서장이 신호등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 났다, 지금. 자,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 아까 누가 지금 설치했다고? 설치 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지? 자, 이런 경우라면, 자, 지금 신호등, 자, 설치 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지방자치단체 책임져야 돼요? 아니면 국가도 책임져야 돼? 자, 아까 누구한테 맡겼어? 국가한테 맡겼지? 그치? 국가한테 맡기면, 아까 이제 경찰서장 했을 거 아니야? 응? 공무원들? 자, 아까 경찰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 측한테 누가 월급 줘? 비용 부담자. 아직까지 이제 경찰이 국가 경찰이니까 그렇죠? 국가 경찰이니까 국가가 이제 돈, 자, 비용 내서 월급 주겠지. 아 그러면 아까 지방 자치단체는 설치 관리자고 국가는 경찰 공무원 측한테 월급 주는 비용 부담자고 그렇지? 자 누가 책임진다? 둘 다. 자둘 다니까 지방 자치단체만 자 국가도 배상 책임자겠죠. 국가도.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가보세요. 자, 그 판례. 자, 그 중간 가시면 나오지? 자, 중간 가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는 거야. 그치? 책임지는데, 다만 한편, 국가배상법 6조 1항은 같은 조 2조, 3조, 5조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했을 때는 아까 누구한테? 자, 공무원 봉급, 자, 공무원 봉급과 급여 기타 비용 부담자, 그죠? 이런 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대. 그치? 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공무원 측한테 봉급과 급여 주는 경찰 공무원 측한테, 자, 봉급과 급여 주는 비용 부담자. 자, 누구? 국가. 자, 국가만 국가도 배상 책임지는 거다. 자, 일단 이 판례까지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이제, 나머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제 행정사 보상 파트는.
자, 쭉 넘어가셔서, 자, 이제 208페이지. 행정사항에서 손해, 자, 손실 보상 가신 문제. 자, 208페이지. 자, 그 질문 가면, 일단, 행정상 배상하고, 자, 손실 보상을 비교한 게 나올 텐데, 비교한 거. 자, 그 질문 가시면, 일단, 자, 배상이지. 자, 배상 언제 하는 거야? 배상은? 자, 위법하실 때. 보상은? 적법무과실일 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상 생각해봐, 보상. 보상 언제 하는 거예요? 보상은 국가가 공기 사업한다고 해서 내 땅을 수용해가, 이렇게 수용. 그치? 근데 내 땅을 수용하는데 그 수용을 국가가 마음대로 해요? 아니면 이 수용한다는 법에 근거했어야 돼. 법에 근거했어야 돼, 법에 근거가. 아, 수용을 국가가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야. 법에 근거했어야 수용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법에 근거해서 수용했잖아. 그치? 법에 근거해서 수용했으니까 이게 위법이야, 적법이야? 적법이지. 적법이면 돈안 줘? 그 땅이 누구 거야? 국가 땅이야? 지금 개인 땅이야? 개인 땅이지? 아, 개인 땅이면 국가가 적법하게 법에 근거해서 수용했을지라도 땅값을 줘야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손실 보상은 자, 적법 무과실이지만, 그치? 자, 개인이 자, 공기 사업한다고 해서 땅을 뺏겼으니까 국가가 땅값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일단 배상은 언제 하는 거야? 위법과실일 때. 보상은 적법무과실일 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재산상 그 전부 내용 있지? 아까 배상이야? 배상은 재산상 손해만 아니면, 자, 생명과 신체 같은 비재산까지. 자, 비재산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 그렇지만, 손실보상은, 자, 국가가 공익사업하려고, 자, 지금 내 땅이라든지 건물 같은 내 재산을 배상한 거지, 국가가 공익사업한다고 나 죽인 거야? 나 죽였어? 생명신체야? 아니, 생명과 신체 침해입니까? 재산상 침해야. 재산상 침해지, 보상은, 그치? 그래서 이제 재산상 침해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은 재산상 손해인 거지, 비재산은 보상이 안 돼요, 그치? 자, 그런 게 있고, 다음 가시면, 자, 손해배상과 관련되어갖고, 자, 일반법 존재 여부인데, 일반법 존재 여부 나와 있지? 거기서 이제, 자, 일단 배상이지? 배상은 국가배상법 일반법이에요. 자, 지금 208페이지, 박스. 맨 밑에. 자, 배상은 국가배상법 일반법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 일단 뭐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면, 자, 배상 파트에서 한개 정도 나옵니다, 문제가. 보상 파트는 뭐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개 정도 나오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한개 나옵니다. 한개 정도 나옵니다, 보상 파트에서. 근데 올해는 안 나왔어요, 보상이. 그래서 이제 보상 안 나왔는데, 보상이 꽤 어려워요. 보상이. 왜냐면 보상은요, 관련 법이 엄청 많아. 자, 관련 법이 엄청 많은데, 이 보상은, 자, 또 한편 일반 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은 일반법이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아? 당연히 있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근데 국가배상법은 일반법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그치? 근데 보상은 일반법이 있어. 다 개별법령이야. 다 개별법령이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별법령이 분산되어 있어. 분산되어 있어갖고, 그 현직에 있는 실무, 현직에 있는 실무? 현직에서 이제 보상하시는, 보상 담당하는 실무가 있지?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도 보상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만만한 파트가 아니야, 여기서는 지금. 그지? 자, 그래서 뭐가 이제 시험 출제 질문이냐면, 우리 수험생이니까, 그죠? 자, 이게 시험 질문이야. 자, 그럴싸합니다. 자, 손실보상과 관련돼서는 손실보상법이 일반법이다. 아까 일반법이 없다니까. 손실보상법, 그럴싸하잖아, 지금. 그런 법이 있을 것 같지? 그런 법 없어, 그치? 이해했었어요? 자, 손실보상법은 그런 법 없습니다. 일반법이라고, 다 개별법령이라고. 개별법령이다. 그러니까 아시면 돼. 자, 그게 중요한 질문이고.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자, 국가배상이든, 자, 부당이득이든, 손실보상이든, 자, 판례는 어디로 가야 돼? 판례는 소송을 행정소송합니까? 다민사로 갑니까? 다민사로 가. 자, 다민사로 가는데, 근데 최근 들어와서
자, 근데 이제 손실 보상 청구권 성질 나오죠. 자, 일단 통설은 어디로 간다고? 통설은 사건설, 공건설. 자, 공건설 취하니까 일단 자, 일단 자, 다수설은 손실 보상과 관련돼서 당사자 소송이라는 해소 소송합니다. 자, 근데 자, 판례장이지. 자, 판례는 손실 보상과 관련돼서 일단 이번 가시면 그동안 일반적 판례가 민사로 갔었어. 민사로 이거를 자, 민사 소송한다. 그치? 뭔지 아시겠지? 자, 근데 자, 최근 들어와서 자, 최근 들어와서 손실 보상 청구를 행정 소송 중에서 당사자 소송하라고 해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 판례가 점점 늘고 있어 지금. 그치? 그래서 저기 이제 그 사건을 취하는 그 2번 있지? 2번 3번 나올 텐데. 자, 지금부터 암기하세요, 이제. 암기. 자, 몇 가지 볼게. 출제가 꽤잘 돼. 올해서 한번 나왔었고, 이거. 자, 다 암기하는 거야. 자, 손실보상 청구권은 원칙은 민사소송이다. 판례입장은. 다만, 하청법. 자, 그 판례 2번 있지? 그 판례 2번 내용 필요 없어. 자, 내용 필요 없고, 제목만 하시면 돼, 제목만. 하청법 부칙에 근거한. 하청법 부칙에 근거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판례가 당사자 소송한다고 해서 판례가 바뀌었어. 이 판례가 자, 전원합의체입니다. 아, 그러면 이 판례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중요하지? 자, 그게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이런 법 있어요. 자, 토지보상법인데, 이게 약칭에서. 약칭은 자, 토지보상법이고, 정식 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지. 이런 법이 있어. 그치? 자, 이게 있어갖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공익사업법인데, 자, 거기 딱딱 줄고 있는 거야, 지금. 자, 3번 있지. 자, 3번 암기하시면 돼, 그냥 가볍게. 자,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자,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자, 판례 5번 있지. 자, 판례 5번 가시면, 자, 토지보상법상에서 어업피해. 자, 어업피해. 자, 판례 6번 있지. 자, 토지보상법상에서 사업폐지. 자, 판례 7번 있지? 자, 판례 7번. 자, 토지보상법상 농업손실. 자, 다시 할게. 아까 하청법. 하청법. 자, 또 뭡니까, 아까? 자, 공익사업을 위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지? 약칭에서. 토지보상법. 자, 토지보상법상에서 주거이전비, 자, 사업폐지, 농업손실, 어업피해는 판례가 행정소송한다. 이해했었어요? 아, 문제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와, 표현 자체가. 아까 뭐라고? 다시 할게, 아까.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아까 뭐야? 주거이전비, 어업피해, 사업폐지, 농업손실. 그치? 자, 그것은 판례가. 당사자 소송하라. 당사자니까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이겠지. 자, 다시 할까? 어디 죽으시라고? 자, 아까 보세요. 아까 하청법 있었고, 3번. 자, 3번. 아까 8, 3번이지? 어디 죽으시라고? 주거이전비.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게 핵심 키워드야, 지금. 주거이전비. 자, 4번은? 아, 거기 5번. 자, 5번은? 어업피해. 자, 어업피해. 자, 6번은? 사업폐지. 7번은? 농업손실. 그치? 자, 그런 것들은? 자, 판례장이. 당사자 소송하라. 그치? 자, 그 민사겠어? 행정소송이겠어? 행정소송하라. 뭔지 아시겠지? 제가 아시면 되고. 자, 이제 쭉 넘어가셔서, 자, 이제 행정상 보상인데, 자, 일단 여기는요, 일단 중요한 게몇 가지가 있어. 응? 물론 다 중요합니다. 자, 다 중요한데, 다 봐야 돼, 물론. 응? 자, 다 봐야 되는데, 자, 이거 뭐가 있냐면, 이제 일단, 자, 이것과 관련되어갖고, 자, 일단 행정상 손실 보상과 관련된 요건들. 요건, 자, 페이지 어디냐면, 자, 페이지는 214페이지. 요건하고, 그치? 자, 또한 가지는 이제 그 개발 제한구역이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 자, 이 개발 제한구역과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 판례들. 그래서 이제, 자,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어디냐면, 자, 개발 제한구역이, 자, 210,
자, 19페이지 나와 있지? 자, 219페이지 개발 재원금 판례. 자, 이거 하고 자, 다시 자, 손실 보상과 관련돼서 출처가 잘 되는 것이 생활 보상. 자, 생활보상이라고 해갖고, 자, 233페이지. 자, 233페이지 나와 있지? 생활보상. 그치? 그게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상 방법. 자, 보상 방법이라고 해갖고, 자, 244페이지 나와 있지? 자, 244페이지. 자, 일단 뭐 그런 파트에서 출처가 잘 돼요. 자, 이런 파트에서 출처가 잘 되기 때문에, 자, 이런 파트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뭔지 아시겠지? 자, 그럼 일단 요건이에요, 요건. 아까 요건이니까 뭐야? 자, 요건이니까, 뭐 이게 요건이겠지, 뭐. 자, 아까 손실보상인데, 손실보상과 관련된 요건은, 여기서, 자, 첫 번째가, 이제 여기서 첫 번째가 뭐였어? 첫 번째가, 자, 일단 공공필요지? 자, 공공필요에 근거해서, 자, 지금, 위법과실입니까? 아니면, 자, 손실보상은 적법무과실? 적법무과실이지, 그렇지? 자, 다음에서 이제 자 국가가 뭐한 거야? 국가가 지금 자 나하고 지금 협의한 거야? 협의해서 뺏어간 거야? 자 협의해서 지금 자 사간 거야? 아니면 손실 보상은 국가가 내 땅을 강제 수용했어? 강제 수용했겠지, 그렇지? 안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지 이게. 자 공권력이라서 자 바꾸면 내 땅을 강제 수용. 자 강제 수용 사용 제한. 자, 강제 수용 사용 제한. 자, 제한한 거야, 지금. 자, 제한해서 뭘 침해했어? 비재산, 재산. 재산권 침해했겠지. 그치? 재산권 침해했고, 자, 또 한편, 이 법률에는요, 헌법을 그래. 헌법이 국민 재산을 뺏어갔을 때는 보상한다는 보상 조항을 들어가 돼 있어. 보상 규정. 아, 그러면 손실 보상한다는 조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보상 조항이 있어야지. 그치? 자, 보상 조항이 있고, 자, 이러한 손해가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길 때, 그쵸?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보상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저 개념이지, 개념. 자, 개념 볼 건데, 일단 보세요. 자, 교재에서 조문. 자, 조문을 먼저 볼게요, 조문을. 예를 들면, 자, 214가 보세요. 자, 교재에서, 자, 214페이지 가시면, 행정상 손실보상과 관련된 요건 나와 있지. 자, 요건에서 첫 번째 뭐냐면, 자, 봐봐. 자, 거기 이제 23조 헌법 조문. 자, 1항 있지. 자, 모든 국민 재산권은 보장한다. 자, 내용과 한계는 법률 정합니다. 자, 2항 있지. 자, 2항 보시면, 재산권 행사는 자,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 바꿔줄게.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한다는 자 그런 자 그런 한계가 존재한다고. 자 다시 할게. 국민은 내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자내 거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용하라고? 자내 마음대로 이용합니까? 아니면 공익자 공익 때문에 자 공익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그렇지? 자 제한되는데 그 이항 있지. 근데 그 이항은 지금 제한해서 국가가 그렇죠? 제한했는데. 돈 주겠대? 돈 준대, 돈 준단 말이 없어. 지금 이 양은 돈 준단 말이 없잖아, 지금. 그치? 자, 일단 가서 그이양 뭐냐? 그 이양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그 이양이 여기야, 지금. 사회적 제약이다 해갖고, 자, 사회적 제약이라고 해서, 아까, 사회적 제약이 있고, 자, 뭐 있어요? 사회적인 제약을 벗어나는, 자, 특별한 생이 있어, 이렇게. 그치? 근데 아까, 요 사회적 제약은, 자, 전체 공익이지. 자, 공익 때문에 국민은 참는 거야. 자, 국민은 참을성 한도 안에 있어. 자, 순환도 안에 있는 거지. 참을 수 있어. 자, 순환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국민이, 그쵸? 국가한테 돈 달라고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치? 아까 어디야, 이거? 3항이야, 2항이야. 자, 2항이지, 2항. 그치? 자, 그래서 3항이야. 3항 가봐. 3항 참을 수 있어? 사망 못 당했어, 지금? 지금 사망 보세요. 사망은 지금, 자, 국가가, 자, 공공필요지? 공공필요에 근거해서 내 땅을 뭐 했어? 내 땅을. 수용. 자, 수용. 사용 제한이지? 국가가 지금 내땅 뺏어갔어. 아, 내 땅을 뺏어갔는데 참을 수 있어, 이거? 내땅 뺏어갔고, 자, 내 땅을 뺏어가 놓고
손실보상 안 해주겠대.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이제 폭발하겠어. 폭발하겠지, 그치? 안 그래? 아, 그러니까, 아까 사망이죠? 사망은, 자, 국가가 내 땅을 수용했잖아. 뺏어갔잖아, 지금. 그쵸? 자, 뺏어갔으면, 이것은 어때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거잖아, 이게. 초과한 것이 뭐겠어? 이게 특별성이겠지. 그치? 자, 사회적 제약을 벗어난 거지, 지금. 사회적 제약을 벗어난 것이, 자, 특별성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국가가 뭐 하라고? 국가가 보상해 주라고. 그치? 자, 일단 그래서 다시 보세요, 여기. 자, 아까 조문이에요, 조문. 자, 그 조문 갖고 장난칩니다. 자, 정확하게, 지금 해석할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자, 이해 안 가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 자기 뭐라고? 사회적 제약이라고. 보상해줘, 안 해줘? 보상, 얘는 안 해줍니다. 자, 4번 가볼까? 자,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의 수용과, 자, 수용, 사용과 제한은? 자,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자,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을 해야지? 그치? 그렇잖아, 지금. 아, 그러면, 수용, 사용, 제한은 지금 사회적인 제약의 범위를 벗어난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자,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니까 얘는 그러면 보상해주라고, 지금 보상. 그치? 근데, 아까 보세요. 근데, 지금 공공필요잖아, 지금. 자, 공공필요면 내 재산을 이제 왜 뺏어간 거야? 뭐 하려고? 국가가, 국가가 내땅 뺏어와서 비싸게 팔려고? 그런 거야? 어? 자, 아니면 공익사업 팔려고. 자, 공익사업 팔려고 뺏어간 거야, 지금. 그치? 자, 또, 보상 조항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근데, 아까 공공필요에 근거한, 아까 보세요. 자, 아까 조문 가시면, 지금 공공필요잖아, 지금 얘가. 조문이 없네, 그치? 자, 아까 보세요, 여기. 자, 공공필요지. 공공필요에 따른, 아까 이제 재산권 수용, 자, 수용, 사용 제한 있지? 자, 수용, 사용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자, 그에 대한 보상은 둘다 뭐가 있어야 돼? 법률에. 근거 있었겠지. 그치? 자, 그러고서 이제 공공필요지? 자, 이거 줄여봐봐. 자, 줄이면, 자, 이거 공용 있죠? 공용이지, 공용. 자, 공공필요를 줄이면 공용. 자, 수용, 사용 제한은? 자, 나한테 이게요, 침해요. 침해지. 합쳐서 뭐야, 이게? 공용 침해. 그치? 자, 공용 침해하고 보상은 둘 다. 여기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그치? 보상도 법률 근거가 있어야지. 그치? 이해했어요? 이 법의 근거에서 뭐한 거냐? 국가가 이제. 국가가 이 법의 근거에서 A한테 수용했어. 자, 수용했지? 자, 지금 그냥 했어. 법에 근거했어. 법에 근거했지. 적법위법. 적법. 적법이지? 자, 그럼 공무원 잘못한 거 있어? 공무원 측에서 잘못한 거야? 아니면 법률에 근거해? 법률에 근거하니까, 자, 공무원은 과실이 없는 거지. 그치? 적법 무과실이지. 그치? 자, 또 한편, 보상 조항 있어, 없어? 보상 조항 있지. 그럼 뭐 하는 거야? 이 보상 조항에 근거해서, 요 A는 국가한테 손실 보상 청구하는 거죠. 안 그래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손실보상인 겁니다. 이게.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아까 뭘 기억하시냐면, 자, 두 가지야, 일단. 봐봐. 아까 공용침해, 이 공용침해하고 보상 등에 대해서 누가 정해줘야 돼? 응? 명령이? 규칙이? 아니면, 자, 국민 재산권 침해하는 거니까 법률 정하겠어. 법률의 법규창조력. 자, 이 법률 정합니다, 여기서. 그치? 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어때요? 문제에서는 이 법률 바꾸지. 이 법률을 명령 규칙 정한다. 그치? 명령 규칙인 거야? 법률이 정하는 거야? 법률이 정하는 거지. 그치? 자, 또한 가지. 자, 지금 헌법 조문은 뭐할수 있대? 헌법 조문은 이 공용침해, 이 공용침해와 관련돼서 뭐할수 있대? 응? 수용. 자, 수용. 자, 사용 제한시키지? 자, 수용 뭐야? 자, 수용은
국가가 내 재산을 뺏어가는 거고, 그렇죠? 사용은 내 재산을 뺏어가지 않고 소유권을 뺏어가지 않고 국가가 내 땅인데 내 땅을 사용하는 거지, 있으면 사용하는 거지. 제한은 뭐 예를 들면 뭐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정해서 이제 제한시키는 거지 지금, 그지? 근데 지금 자 대한민국은요, 아까 치매 유형, 자 치매 유형과 관련돼서 뭘 정해놨어? 수용만? 자 수용만 아니면 수용, 사용, 제한까지. 수용, 사용, 제한까지 정해놨지. 그치? 제가 맞아? 자,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치매의 유형으로서 수용만, 자, 수용만 규정하고 있다. 자, 수용만, 사용 제한까지. 사용 제한까지 정합니다. 이해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독일법은 조문이 수용만 나와 있어. 아까 치매 유형이지? 그, 자, 아까 치매 유형, 공공치매 유형이잖아. 어? 보상해주는 그 공용침해 유형에서 독일법은 뭐가 있다고? 수용만. 대한민국은? 우리는 사용과 제한까지 있다는 거지. 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해했었어요? 자, 또, 하나 더 할게. 자, 그래서 수용했어. 자, 수용하면 이제 국가 뭐 해줘야 돼? 보상해주지? 어떤 보상? 상당 보상? 상당 보상, 완전 보상. 완전 보상해, 완전 보상해주라, 완전 보상. 상당 보상이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헌법 조문인데 과거에 50대잖아, 그렇죠? 그때는 상당 보상이야 이게. 응?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상당 보상하고 정당 보상 틀린 거야. 상당 보상은요, 상당하다면 그 재산 가치보다 적게 줄수 있어. 근데 정당 보상은 침해되는 재산의 가치를 완전하게 100% 보상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는 덜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되니까 정당 보상인 거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당 보상을 상당 보상 바꿔내요. 자, 그게 있고. 자, 다음에서 이제, 자, 215페이지. 자, 215페이지 그 판례 1번 나오지. 그 판례 1번 A급 판례야. 자, 판례 1번 A급 판례. 자, 봐봐. 아, 그러면 아까 헌법 조문이잖아? 아까 헌법 조문 중에서 보면 아까 강제 수용합니다. 강제 수용을 누가 할수 있대? 국가가 할수 있대? 지방 자치단체가 한대? 아니면 자 사기업도 할수 있대? 누가 한대? 아까 헌법조문은 아까 강제 수용의 주체. 아까 강제 수용을 누가 할수 있대? 헌법조문은 국가가 할수 있대? 국가야, 지방 자치단체야, 개인이야? 안 나와 있죠. 안 나와있지, 지금 헌법조문은? 안 나와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판례가 그러는 거야. 헌법재판소 판례가 얘기하기를, 헌법조문은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고, 정당보상, 정당한 보상만 한다면, 자,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민간기업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치? 뭔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제 민간기업도, 자, 민간기업을, 자, 수용의 주체 규정한, 자, 민간기업을, 자,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산업입지, 자, 개발에 관한 법률이잖아.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강제 수용을 누가 할수 있다고? 민간기업이잖아요. 민간기업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기업을 강제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이 법은 합헌이요. 합헌이다. 합헌이다. 자, 여기 이제 A급 판례 기억하시고. 자, 다음에서 이제, 자, 217 가보세요. 자, 아까 뭘 침해한 거야, 지금? 자, 생명신체 아니면 재산상 침해. 재산상 침해지? 이 재산권이 공법상 권리든, 그쵸? 아니면 이제 사법상 권리 관계없다는 거야. 자, 공법상 권리든, 자, 사법상 권리 관계없다. 자,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다 되는 거다.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자, 217페이지에서, 근데 그 2번 나와 있지. 자, 2번 가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현존하는, 자, 현존하는 구체적이기 때문에, 기대이익, 자, 기대이익이지? 요 기대이익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기대이익은, 자,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 생각해 봐. 자, 내가 이제, 저 내가, 자, 올해, 저 올해 공무원 시험 붙을 거야. 자, 내가 올해 공무원 시험에 붙어서 내가 돈벌 거다. 그치?
현존 이익이야, 기대 이익이야. 기대 이익일 뿐이지,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기대 이익은 보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어, 이제? 예를 들면, 그 기억 있지? 자, 그 기억이 어디다 줄 것이냐면, 이런 거야. 예컨대, 이제, 자, 기대 이익인데, 만약에 개발 제한구역이 정해져요. 응? 자, 개발 제한구역이 정해지면, 땅값이 올라가요? 떨어지겠어? 좀 떨어지겠지? 자, 세 번째 줄, 집가 하락. 자, 집가 하락과 집가 상승률 감소는, 자, 상대적 감소는 토지 소유권자가 감소할 사회적인 제약이라서 보상해줄 수 없다. 자, 그게 있고, 자, 니은 있지? 대법원 판례도 영업사항의 손실 보상, 자, 영업사항에서 수용 대상이지. 봐봐. 예를 들면, 이 건물 있어. 이 땅과 건물 있지. 근데, 만약에, A가 지금 이 건물에서 사업합니다. 그치? 근데, 국가가 공인사업 한다고 해서, 이 토지하고 이 건물을 수용했어. 자, 수용한 거지? 기대익이야? 기대익인 거야? 얘는 직접 손실이야. 직접적 손실이니까 보상해줘야지. 안 그래요? 근데 뭐 한 거냐면, 요 A가 뭐 한 거야, 이제? 여기다 이제 뭐 식당 한다고, 그죠? 자, 뭐 식당 한다고 이제 어떤 사업하겠다고 얘가 투자한 거야, 투자. 투자해서, 자, 매달, 그죠? 자, 매달 이제 한 1,000만 원씩 벌 거다, 그죠? 내가 이제 매달 이제 1,000만 원씩 자, 수익이 생길 거다 하면서 이제 투자한 거야, 지금? 자, 생각해봐. 얘가 지금, 자, 매달 1,000만 원씩 벌까? 아니면 막을 수 있을까? 모르는 거지, 오늘. 막으면 안 되지, 그치? 하여튼. 자, 얘가 1,000만 원씩 저 투자한 금액이 나올까? 아니면, 자, 이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기대일 뿐이야, 그냥. 기대일 뿐이지. 그치? 자, 이런 이익은, 자, 이런 기대익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판례, 이제, 자,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판례입니다. 이급 판례. 자, 읽어보세요. 자, 니은 보시면, 대법원 판례도 영업상에서의 손실이란 수용 대상된 토지, 건물 등을 이용해서 영업하다가, 그치? 자, 그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당했잖아. 수용당해서 입는 손해지. 얘는 당연히 보상해줘야지. 그치? 근데, 자, 다음 가봐. 다음 주고세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 투자한 비용과, 자, 그 영업을 통해서 얻을 거라는 기대 이익. 자, 이런 이익은 현존하는 구체적 이익이 아니다. 그치?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그게 있고. 마찬가지야. 아까, 언제 보상한다고? 재산상 손해지. 그치? 근데 이런 손해야. 자연적이고. 자, 자연적이고, 문화적이고, 학술가치. 자, 이게 뭐냐면요. 자, 국가가 철새 도래지를 수용한 거야. 근데, 자, 판례 얘기하기를 철새 도래지는 학자들이 연구하는 학술적이고, 또 자연적이고 그런 가치일 뿐이지, 철새 도래지가 재산상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판례 입장은. 뭔지 아시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철새 도래지와 관련돼서는 보상해줄 수 없다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자, 그거 있고. 자, 다음 4번 가봐. 자, 위법 건축물인데, 자, 허가를 받지 않은, 자, 위법인 건축물도 보상 대상이 돼야 됩니다. 자, 허가받지 않은, 자, 위법 건축물도 보상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 이게 항상 보상 대상은 그 건축물이 적법일 때만 위법도. 자, 위법도 보상 대상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지문 중에서 어디 가시면 되냐면, 그 4번 있지? 그 4번에서 둘째 주 가보세요. 자, 4번에서 둘째 주 가시면, 지상물인 건물은, 자, 통상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관계없이 손실 보상 대상되나, 주거용 건물이 아닌, 자, 위법 건축물 경우에도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자, 그 법령 등에 대한 행위와 관련된 비난 가능성, 그쵸? 합법화될 가능성, 그치? 자, 이런, 뭐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자, 종합해서 이제, 자, 원칙은 보상 대상이 되어, 다만 이제, 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 다음 주우세요. 자, 객관적으로,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어. 한 가지 예를 들까? 만약에 그 건물이 개발 제한구역이지?
개발 제한구역 지어진 거야. 자, 그런 경우라면 합법화 될수 없잖아. 그치? 합법화 될수 없다든지, 자, 거래 객체가 되지 않을 때는, 자, 위법인 건축물은 보상 대상이 될수 없다. 항상 안 돼, 항상? 항상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되지만. 원칙은 허가받지 않은 건물도 됩니다. 다만, 언제 안 된다고? 합법화 될수 없다든지, 거래 객체가 될수 없을 때, 그런 경우는 안될수 없는 거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나머지는 좀 쉬었다 할게요.